겨울철이 되면 굶주린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오는 일들이 빈번하죠. 이러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. 이날 행사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야생생물관리협회, 양주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효촌저수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. 행사에 앞서 올무, 덫, 창회 등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250여 점의 엽구류를 전시해 불법 수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,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지난해 조난됐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구조된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20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행사도 진행돼 건강을 되찾은 야생조류의 힘찬 비상을 함께 지켜봤습니다. 이어서 육군 제15항공단 헬기를 이용해 사료 11.5톤을 배포했는데요. 감악산과 불국산 등 산악 지역에는 옥수수 사료 8톤을, 저수지 인근에는 어류 3.5톤을 뿌려 굶주린 야생동물의 먹이로 공급했습니다. 작은 생태계의 변화만으로도 인간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.